굳이 긴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죠. 음악이 대신해주니까요. 지난 1년 음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중음악 속 우리가 몰랐던 이슈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뉴스를 품은 음악.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정말 이 프로그램에서 최다 출연하신 분입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재씨.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최다 출연자. 아, 최다 출연자라고 하니까 뭔가 의미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과 가장 많이 네. 매주 만난 분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는 민재씨랑 저와의 호흡도 네. 굳이 뭐 말하지 않더라도 네. 대충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애드리브가 나오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이제 찰떡궁합인데 네. 이렇게도 아쉽게 또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봤어요. 그러니까요. 아이, 참. 그나저나 지난주에는 저희가 수요일이 4.15 총선이었어서 네. 어떻게 선거 잘하고 쉬셨나요? 네, 저는 뭐 사전투표 때 선거하고 수요일에는 그냥 하루 종일 모처럼 쉬었는데 네. 아, 이 방송 쉬는 2주 사이에 음악계 아주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제가 2주 전 방송에서 살짝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뭐 온라인에서 정말 대형 가수들이 함께 모여서 콘서트를 연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4월 19일 새벽 3시부터 오전 11시까지 8시간 동안 레이디 가가와 글로벌 시티즌 WHO의 주최로 One World Together at Home이라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네. 이 공연에 롤링스톤즈, 스티비 원더, 폴 맥카트니, 엘튼 존, 제니퍼 로페즈 등등 아, 또 우리 가수 슈퍼엠도 나왔어요. 네. 수많은 가수들과 유명 인사들이 출연했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라인업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거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가수들이 다 모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 공연은 어땠나요? 아, 이게 참 취지는 좋았는데 공연 자체는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종류 공연이 취소되면서 온라인 생중계 공연이 늘어나고 또 과거의 위대한 공연 실황들이 무료로 공개되고 있는데 아, 하나같이 감흥이 덜해요. 아무래도 공연이 현장성이 없다면 그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 원 월드 투게더 앳 홈도 그런 면에서 일단 약점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 네. 전문 중계진이 공연을 중계하는 게 아니라 가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스태프와 함께 중계를 준비해서 그 영상과 음향의 퀄리티가 들쑥날쑥했어요. 아하. 막 스마트폰으로 하다가 어떤 사람 캠으로 하다가 이래가지고 네. 들쑥날쑥했고 이 공연 사이사이에 오프라 윈프리, 뭐 미셸 오바마, 빌 게이츠 이런 유명 인사들이 등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 아니 분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솔직히 지루했거든요. 네. 아, 근데 또 좋은 의도의 공연을 제가 너무 깎아내리고 있는 건 아닌가. 아, 이게 제 생각에는 너무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좋은 취지로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얼굴 한 번 더 비춰야 되고 한 마디 더 해야 되고 우리 흔히 공식 무슨 행사 같은 거 가면 맞아요. 이런 또 이게 상황이 또 나타날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네, 지루했던 네.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시도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우리가 그 전에 아프리카를 위한 네. 그 공연이 있었잖아요. 네, 라이브에이드. 네, 그거랑 함께 비유가 되기도 했는데 모금도 같이 진행했다면서요. 네, 모금을 같이 했는데요. 굉장한 소득이 있었습니다. 미화로 1억 3천만 불에 육박한 돈이 모였어요. 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1,558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네. 주최 측이 이 성금을 백신 개발과 의료진 지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네, 정말 팬들이 이 취지에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금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좀 훈훈한 소식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를 품은 음악 네. 이제 노래도 함께 들어보고 할 텐데요. 네. 마지막 시간 무슨 주제 할지 참 고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고민 많이 했죠. 네.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네. 저희가 지난 1년간에 늘 시의성에 맞는 음악계 소식들 뭐 뉴스 전하느라고 정작 음악 얘기는 많이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편안하게 노래 추천하고 같이 듣고 이런 시간을 갖기가 어려웠는데 네.
오늘은 마지막인 만큼 신나는 노래 몇 곡 들으면서 남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계신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이 증상을 이제 통틀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를 격파할 수 있는 그런 댄스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댄스곡들 네. 신나겠네요. 첫 번째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영국의 팝 싱어송라이터 두아리파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두아리파라는 사람은 1995년생인데요. 2015년에 데뷔해서 영국의 브리드 어워드 그리고 미국의 그래미 어워드에서 신인상을 받았고요. 총 두 장의 정규 앨범을 낸 신예입니다. 네. 얼마 전에 2집이 나왔는데 이 2집 제목이 Future Nostalgia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노스텔지어 이런 뜻인데 네. 제목에 걸맞게 레트로 디스코를 중심으로 앨범을 구성하면서도 아주 현대적인 음향을 갖춰서 재밌었어요. 주현지 아나운서 두아리파 들어보셨어요? 네. 일단은 New Rules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커버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일단 저는 두아리파 하면은 처음에 막 기사 떴을 때 네. 포스트 레이디가 가다 뭐 네, 이렇게 네. 별명 붙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퓨처 노스텔지어 사실은 좀 언밸런스 할 수 네. 있는 그런 앨범 제목이기도 한데 어떤 곡 추천하시나요? 두아리파하고요. 네. 우리 가수 마마무의 화사씨가 함께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피지컬이라는 노래인데 두아리파 2집에 실린 노래예요. 퓨처 노스텔지어에. 네. 이 앨범에는 두아리파의 솔로 버전만 실렸는데요. 화사씨와 함께한 버전이 디지털 싱글로 공개돼서 프로모션으로 쓰였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화사씨랑 함께한 버전도 은근히 중독성 있고 귀에 감기더라고요. 화사씨가 부르고 있으니까는 이거 꼭 그냥 가요 같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참 재밌었는데 네. 참고로 이 노래의 모티브가 된 노래는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1981년 피지컬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이 노래의 가사인 Let's Get Physical 이 부분이 두아리파의 노래에도 그대로 나오죠. 아, 올리비아 뉴튼 존의 피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노래에서 그 부분을 좀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 화사와 두아리파가 함께한 피지컬 들어보죠. 네, 두아리파와 화사가 함께한 피지컬이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정말 신나게 뭔가 이 노래 들으면서 운동해도 네, 운동하기 딱이죠. 네, 뭔가 뭐랄까요 스텝도 좀 잘 나올 것 같고요. 두아리파가 그래서 이 노래에 맞춰서 운동하는 비디오도 올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에 뭐 홈트레이닝 이런 거 하시는 네, 분들도 네. 많은데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코로나 블루를 날리는 신나는 댄스곡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아, 제가 최근에 텔레비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은 광고가 있었는데 전지현 씨가 출연한 아웃도어 의류 광고였습니다. 네. 세탁소에서 아웃도어 재킷을 탁 털어서 꺼내더니 걸 쓱 걸치고 립싱크를 하면서 춤을 추는데 야 전지현 씨 그 특유의 천연덕스러운 표정 그리고 아주 능수능란한 춤사위가 재밌었습니다. 네. 마치 엽기적인 그녀와 별에서 온 그대의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이랄까요? 이때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노래가 있었는데 아 개인적으로는 참 오랜만에 들어서 반가웠어요. 네. 2001년에 나온 V2의 판타지인데요. 아하. 이 V2. V2는 양준일 씨가 속한 그룹이었죠. 아, 양준일 씨가 그룹 활동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에게 다시 각인된 리베카, 그 솔로 활동 시절 이후에 2001년에 양준일 씨가 JIY, 이게 이니셜이죠? 네. 자이라는 예명으로 V2라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여성 멤버 둘이 함께 했는데 뭐 거의 백업댄서 역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양준일 씨의 프로젝트 팀이라고 봐야겠죠.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판타지였거든요. 이 노래가 당시에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컬트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마니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뭐 이 앨범 또한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19년이 지난 지금 전지현 씨 광고에서 들으니까는 참 반갑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정겹다?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아니 양준일 씨 최근에 또 다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리베카랑 이 판타지도 많이 신청을 해주셨었어요. 그랬군요. 네, 함께 들어볼게요. V2 판타지.
네, V2의 판타지. 양준일 씨의 목소리는 정말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양준일 씨 같은 목소리는 정말 이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가 성대모사를 한다던가 네. 하면은 정말 똑같기만 하면 엄청나게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양준일 씨 목소리 들을 때마다 하게 됩니다. 네. 아니, 이 노래가 2001년에 아까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때 뭐 나이트클럽에서 마리아층을 형성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진짜 나네요. 약간 테크노 느낌 그렇죠. 살짝 있고요. 자 그러면요. 시대를 조금 더 최근으로 다가와서 신곡 하나 들어볼까요? 아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즐겨 듣는 신곡 중에 하나가 에이핑크, 걸그룹 에이핑크의 덤더럼입니다. 네. 아, 이 팀이 올해 데뷔 9주년이에요. 이제 진짜 중견 아닌가요? 중견이죠. 중견 걸그룹 됐는데 네. 아홉 번째 미니 앨범으로 컴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앨범 타이틀곡 덤더럼은요 음원 사이트에서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네. 이 1위가 에이핑크가 지난 2015년에 낸 Remember 이후 5년 만에 차트 1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9년, 그러니까 10년 차가 된 건데도 네. 여전히 1위 곡을 내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노래를 들어보면은 멜로디가 참 독특합니다. 이국적이면서도 그 중독성이 강해요. 덤덤 네. 하는 부분이. 또 퍼포먼스도 아주 볼거리가 넘쳐서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멤버들이 다 이제 좀 성숙했다고 할까요? 네. 더 여성미가 물씬 느껴지고 네. 더 다들 예뻐졌더라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좀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제가 찾아본 게 있어요. 에이핑크 이번 신곡 지금 말씀하신 덤덤. 네네. 덤덤 무슨 뜻인지 민지 씨 아세요? 덤덤 전 생활 안 해봤네요. 제가 궁금해서 저 찾아봤어요. 네네. 이 덤덤이 떠난 사랑 앞에서 내 마음이 덤덤하다. 덤덤하다. 무덤덤하다. 이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덤덤이라고 노래 제목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사도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네. 네. 에이핑크의 덤덤 함께 할게요. 내 마음 덤덤덤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나 별거 없다 네네. 그냥 무덤덤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에이핑크의 덤덤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네. 되게 옛날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런 신곡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해석하고 있다는 게. 0677 청취자님께서 민재씨 마지막이라뇨. 조보장님께서도 슬프죠? 민재님도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만 좀 남겨두고 있는데 네. 이게 또 민재씨랑 저희 청취자분들이 함께하는 마지막 노래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확실감이 되는데 마지막 곡으로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약간 근사한 노래, 폼나는 노래 이런 노래 해야 되나 생각도 했는데 생각해보면 라디오가 사실 제 어릴 적 꿈이었거든요. 맞아요. 민재 씨가 네. 첫 방송 땐가? 뭐 이런 얘기 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옷이 첫 방룩입니다. 아하, 제가 일부러 또 센스 의미가 있게 또 있네요. 맞춰서 입고 왔는데 네. 라디오 듣고 자라면서 제가 언젠가 라디오 한번 나가보고 싶다. 나가서 음악 얘기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터보의 나 어릴 적 꿈 직관적으로 네. 이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네. 아, 우리 시간이 끝나지만은 이 노래 들으면서 신나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슬프게 인사하면은 왠지 영원히 이제 이 시간이 다시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네. 정말 기분 좋게 화이팅 넘치게 그렇게 또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민재 씨가 라디오의 애정을 가지고 매주 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줘서 그러다 보니까 청취자분들도 이 시간을 더 많이 기다리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넘게 또 함께 해주셨는데 청취자분들께도 한 말씀 네. 해주세요. 제가 이 YTN 라디오 와서 방송하면서 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참 많았어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뭐 댓글들도 생각나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또 평소에 좋아했던 가수들 봤던 기억도 나고 저 팬심으로 네, 출연하는 네. 날도 아닌데 우리 민재 씨 열혈로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랬던 기억도 나고 제 주변 지인분들도 오며 가면서 방송 들었다고 문자 주기도 했었는데 참 오래
오랫동안 잊지 못할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참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성원 속에서 코너 마무리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조현지 아나운서, 그리고 조경원 작가님, 그리고 또 막 밖에 계신 모든 제작진분들, 네. 그리고 코너 아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좋은 자리에서 반갑게 뵐 날이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네, 시상식 소감 같았던 우리 민재 씨의 마지막 인사. 뉴스를 품은 음악 마지막 시간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